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이제 2018년 6월 17일 19시 21분입니다. 저희는 이제 식사를 하고 금연한 녹초를 보기 위해서 잠시 왔는데, 이제 이쪽에 공연하는 모습을, 거리 공연을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흔하게 하고 있는 공연이지만 또 다른 나라에서 보니까 매우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보고 있고요. 오늘 금연한 교수는 19시 30분부터 들어가는데, 오늘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갖고 많이 못 옮겨집니다. 요 공연 중간에 이렇게 공연하는 모습도 매우 좀 볼만하다고 저희가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렇게 저 인라인 스케이트도 팔고, 해피밸리, OCT라고 쓴 건 화교그룹에서 전체를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이쪽 뒤편에 가서 또 볼 수 있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 공연을 보기 위해서 오전에 좀 폭우도 내려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제 한국에 출국하는 사람들, 그리고 입국 하는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고 저희가 얘기를 들어봤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 하여튼 이곳에서 간단하게 하고 일단은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좀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좀 보는데, 좀 시간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원도 좀 많고,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 저희가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분위기를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일행들이 이제 곳곳이 도착하면 빠른 시간 내에 들어가서 거리 공연은 나름대로 웬만한 가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저희가 구경을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저희도 쭉 해서 체크인을 좀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계산이 끝나면은 저희 쪽으로 오기 때문에 조금 이제 팝콘 같은 것도 하고, 한국 사람들 많이 오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 이름으로 해서 팔고 많이 그럽니다. 팝콘 같은 것도 워낙 많이 파니까 한국 사람들 보는 거 그만큼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이렇게 팔지 않나 싶고, 화장실이 오른쪽 VIP에서 있고 육석까지 쭉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다행히 좋은 자리를 좀 얻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같이 가는 일행들하고 놀 거니까 갖고 오는죠?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에서는 대부분 어두워서 실제 촬영은 더 할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되는 데까지 촬영을 해보고 저희가 이렇게 해서 좌석이 되고 가는데, 그제 쭉 해서 가는데 그제 촬영을 하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일단 되는 대로 한번 촬영까지 하고, 뭐까지 하고, 다음 촬영 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